겉으로 보기에 모악산은 부드러운 산세를 지닌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골짜기가 깊고 바위가 많습니다. 골짜기 따라 크고 작은 계곡이 흐르고 기운이 맑아 명상하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죠. 만물이 깨어나는 봄이면 모악산에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모악산이요? 모악산이 꼭 어머니 품 같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과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찾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이유에서 많이 찾거든요. 험한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은 법. 대신 이곳에서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 에너지를 느끼는 수련을 아랫배 높이에서 하도록 합니다. 모악산 깊숙이 자리해 맑은 공기와 좋은 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 계곡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마음 훌훌 털어버리게 되죠. 에너지 장인데요. 명상하기에 좋은 그런 에너지 장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세도나, 미국에 있는 세도나에도 볼텍스 장이 있어서 명상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우리 모악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칠에 체면 벗어던지고 조용히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이들이 모악산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호남 곡창지대의 우뚝 솟은 모악산은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산. 산자락마다 구이 저수지, 금평 저수지와 같은 유용한 수원지를 품었지요. 그리고는 드넓은 평야로 흘러들어 들녘을 넉넉히 적시고 비옥한 땅을 일궈냈습니다. 김제 평야도 그중 하나지요. 김제 끝자락에서는 지난해 심어놓은 연근 수확이 한창입니다. 질퍽한 진흙밭에서 연근을 캐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통 너댓 마디씩 자란다는 연근. 어른 팔뚝만한 크기들이 올라오니 올해도 작황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 연근 실다. 가끔씩 어른 키만한 연근이 올라오기도 하죠. 연근은 좋은 물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중요하죠. 물을 대면은 한 1년간을 물을 담궈놔야 연근이 뿌리가 뻗어가지고 연근 수확이 가능합니다. 물 안 되면 연근이 안 돼요. 연근은 1년 동안 물에 잠겨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고 진흙밭에서 뽀얀 속살을 키워내죠. 때문에 연근을 두고 진흙밭의 진주라고도 부릅니다. 진흙에 좋은 양분을 먹고 자라는 연근은 일일이 손으로 캐고 흙을 덜어내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아삭한 식감을 자랑할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양질의 땅에 키울수록 좋은 성분도 더 많아집니다. 진흙이래서 이게 진흙이 또 미네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루신이라는 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연근을 자르면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끈끈하게 엉켜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뮤신. 모악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길러낸 값진 풍요지요.
잘 땡긴 남자들 같더니 기름진 땅에서 좋은 물 머금고 자란 연근은 식감부터 남다릅니다. 진짜 아삭아삭해서 맛있네요. 연근 많이 나는 동네에서는 연근 반찬이 늘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오르죠. 2시간 정도 줄여야.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연근 조림도 그중 하나. 밤 대추. 파릇파릇하게 한창 필 때 따둔 연잎으로 해먹는 연잎밥은 이 집의 별미. 포도 만들고 눈은 어디가 시퍼러네. 눈이 시퍼래 왜? 야 어디가 아무 저 한 번 터진 것 같은데. 연잎에 찹쌀과 각종 견과류 넣고 꽁꽁 싸맨 뒤 끓는 가마솥에 쪄내기만 하면 됩니다. 솥 안에 봄의 향기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향긋한 연잎 향이 가득 배인 영양식이죠. 오, 잘 익었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 만큼 그 맛 또한 손색 없습니다. 밭일 끝내고 허기진 속 달래주는데 이만한 보양식 또 있을까요? 저절로 입맛 당기게 하는 밥상이지요. 맛있게 생겼네요. 모악산 맑은 물이 품은 땅은 오늘도 귀한 먹을거리 내어주며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